안녕하세요. 리노코 기타리스트 구본혁의 10개의 기타 강좌 여섯 번째 시간 리과 프레이즈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리과 프레이즈. 내 멜로디, 단음, 연음, 기분 좋은 필 하나, 기타로 내는 기분 좋은 느낌 하나, 코드 진행으로 가는 멜로디 릭 하나에 짧은 느낌들이 연이어 갈 때, 그 멜로디의 상승이나 하강 시 만들어지는 이어가게 되는 단락을 프레이즈라고 하며, 이 프레이즈들이 모여 아름답고 또 좋은 연주로서 솔로가 탄생하게 되는데, 기초는 릭과 프레이즈입니다. 어떤 자신이 만들어내 릭을 활용, 변주하여 포인트가 되는 필을 낼수 있으며, 프레이즈를 만들어 연주 시 느낌을 잘 전달하게 되는데, 어필이 되는 프레이즈와 릭은 보통 뜻을 담게 되기도 합니다. 그냥 느낌이 좋아서 당연시 전달하기 위한 목적도 꼭 있기는 합니다. 릭과 프레이즈로 곡을 만들어 어레인지를 넣고 항시 내가 곧잘 설 자리를 배치하고 생각해 보며 곡이 흘러가며 내 릭과 프레이즈를 어울리게 나만의 스타일로서 솔로까지 만들어냈는데 일반적으로 솔로는 기분의 전이에 쓰이는 클라이막스입니다. 이유 있게 빈 공간 상태도 두어 보고 밋밋하게 둔 곡도 있으며 음악을 업시키는 전개 구조도 리노쿠 곡들에 담겨져 있습니다. 솔로잉 시 그날 녹음 시마다 컨디션이 중요한데 그것이 나의 녹음 느낌으로 가는 경우가 다반사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지금의 저도 많은 녹음이 많이 남아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릭 프레이즈입니다. 어떤 느낌, 리듬, 릭 프레이즈. 짧지만 곡에서 느낌을 주기 위해 보통 강렬하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기타리스트의 의도하에 프레이즈는 인스트루먼탈에서는 주 메이저 용법으로서 곡을 하나의 곡을 리드합니다. 느낌 릭을 주며 프레이즈로 얘기합니다. 인스트루먼탈 곡의 프레이즈의 느낌은 주로 성에 비유하여 전의를 일으키는 밑작업입니다. 댐을 방류하기 위해 물을 계속 모아두는 것처럼 또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시작 부분부터 상승 하강의 반복을 통해 터뜨리는 극한 느낌을 얻고자 곡을 형식을 형성하고 성에 비유하여 뒤에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게 우리는 릭과 프레이즈를 만들어냅니다. 릭과 프레이즈의 용도였습니다. 릭과 프레이즈의 용법이 있을 만합니다. 음이 전개되어 높은 곳에 이르렀을 때한 옥타브나 느낌상 저음으로 낮추어 변화를 주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저음이나 중간 정도의 느낌을 연주하다. 높은 곳으로 연주하여 새로운 느낌을 줄수 있게 높은 하이톤을 구사할 수 있게 합니다. 음악의 다양한 자신만의 수십, 수백, 수천 가지의 방법들이 쓰일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음악의 여정은 사람이 나이 들어가며 변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깁니다. 10대, 20대, 30,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살까지 같은 릿과 프레이즈음들이 다르게 연주됩니다. 의미 있고 뜻 깊게 연주에 좋은 의도를 담아 이롭게 음악에 쓰여져 감동할 수 있게끔 연습해야 하며 여유 있게 늘 컨디션을 유지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늘 연습, 공부, 연구해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자신만의 가지고 있는 흔한 릭이 있습니다. 또그 연주인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자주 서술되는 흔히 알아들을 수 있는 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이 릭과 프레이즈가 곡을 만들어내고 앨범을 만들어내는데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게 진하고 깊은 감성의 노래가 나오는 것. 바로 릭과 프레이즈의 메이킹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신만의 멜로디도 중요하겠지만, 더 궁극적으로 안쪽에 있는, 릭과 프레이즈들을 잘 표현하여 이롭게 어필하길 바랍니다. 기타의 영향은 후대에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제하시고 릭과 프레이즈를 사용하시면서 의롭게, 중요하게, 의미 깊게 사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필이 잘나게 자신만의 주법이 필요할 겁니다. 스타카토, 슬라이드, 초킹, 아밍 등으로 말이죠. 일렉기타는 리듬 악기이자 멜로디를 낼수 있는 현악기입니다. 시대가 갈수록 많은 모든 사운드를 구현하고 되어지고 있습니다. 음악을 오래 하시고 더 진중하게 연주되고자 합니다. 집에서 기분을 내서 연주하는 통기타 가요처럼 쉬운 의도로서 가벼운 마음으로 늘 하십시오. 이 부분에서 기타의 릭과 프레이즈는 활용되고 쓰여질 때더 의롭게 함축되길 바랍니다. 릭과 프레이즈. 앞으로의 시대의 기타 릭과 프레이즈는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음악은 언제나 어딜 가나 들려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벌써부터 새로운 바람이 있고, 저도 그 부분들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 편입니다. 미래의 음악이 가고, 생각되고, 또더 미래의 음악을 새롭게 창출되어질 수 있게 창의한다면 기대해도 될것 같습니다. 기대해도 될 것입니다. 여러 기타 연주자분들, 음악인들, 음악인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기타 이해, 멜로디에 지판, 주법, 작곡에 이해를 했고, 이번 시간은
기타의 릭과 프레이즈에 대한 생각을 말해 보았습니다. 시간 나실 때늘 기타를 가까이 두어 언제나 시간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릭과 프레이즈를 위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릭과 프레이즈는 나의 음악의 부분입니다. 부분들이 모여 크게 이루어지면 곡이 되고 음악이 완성됩니다. 그 면에 비추어 중요하게 여겨질 릭과 프레이즈는 중요한 코어 포인트가 될수 있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릭과 프레이즈가 인생의 릭과 프레이즈가 되어 나의 삶을 유지, 변화, 신의 한 수가 되어 줄수 있을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을 할수 있게 해 줍니다. 릭과 프레이즈들이 모여 음악의 바다를 이룹니다. 전 시간에 음악의 기초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이것은 음악인의 정체성을 바라보는 초석의 요건 중 중요성에 해당될 수 있음을 상기하시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릭과 프레이즈 늘 메이킹하십시오. 여유 있게 편안하게끔. 6강 릭 프레이즈였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7강은 음악에 의해 스튜디오와 라이브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